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에서는 지난 5월 카카오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르신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궁금했던 심리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카카오 채널에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온라인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상담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는 대인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나의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상대방이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불가능한 해결 방식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갈등을 줄이고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개인의 성격 발달과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결정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 유형을 알면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착 유형은 대인관계의 많은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나의 의사소통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애착 유형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애착 유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각 유형의 특징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애착 유형은 안정적 애착 유형과 불안정적 애착 유형으로 나누고 다시 여기에는 집착형, 거부형, 두려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집착형은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매우 의존하고자 하여 관계에 몰두합니다. 의심과 질투심이 강하고 상대의 행동을 속박하거나 감시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상대의 연락 두절을 참지 못하며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잘 휘말리고 기분도 잘 상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상대가 자신을 보살펴 주지 못할 때 불쾌하게 여기며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노여워합니다. 보통은 상대를 해주는 연인이나 배우자가 애착 대상인 동시에 의존 대상이 되어 집착형의 사람을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타인을 보살펴 주거나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주장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결국 거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집착형 모델은 종종 유아기 때 일관성 없거나 과잉 보호적인 돌봄으로부터 형성됩니다. 회피형은 거리를 둔 대인관계를 좋아합니다. 가까운 관계나 정서적인 교감을 편하게 느끼지 않고 중압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따라서 친밀한 감정을 회피하려 하며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두려 합니다.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기에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도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여겨 자립자존의 상태를 최우선시 여깁니다. 조직 속에서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게 하려고 거리를 둡니다. 또 다른 특징은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입니다.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자신이 물러섬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충동적으로 대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존 볼비에 의하면 회피형들은 다음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동기 때 부모 중 어느 한 부모를 잃고 그 후 자기 혼자 살아온 사람, 사랑받고 주목받고 지지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아동의 욕구를 부모가 비난하거나
공감해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위안을 받지 못한 채 아동기를 보냈거나 간섭이 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회피형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오늘은 불안정적인 애착 유형 중 집착형과 회피형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불안정적인 애착 유형 중 두려움형과 안정적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번호는 02-723-9988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